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일마지오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. 이곳은 색다른 마케팅으로 손님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. 바로 피자 무한 리필 서비스입니다. 이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주문하면 다양한 종류의 피자를 한 조각씩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. 단발성 이벤트로 시작한 이 피자 무한 리필 서비스는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지금은 이 레스토랑을 대표하는 마케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그러나 파스타 한 그릇 가격에 피자까지 무제한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재료비와 인건비 등 비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이 점에 대해 이곳의 정준희 대표는 큰 걱정이 없다고 말합니다. 그만큼 손님들이 이 레스토랑을 꾸준히 찾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원가 지출에 비해 높은 매출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과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.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애로점이 원가율 상승,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서 기본 매출 활성화 이런 것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부담은 안 되거든요. 하루에 7회전, 8회전 정도 하면 저희가 그 정도 매출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오픈과 마감 때까지 거의 풀로 영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케팅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어떤 뭐 이벤트성이 아니라 저희는 이미지로 구축이 돼서 그게 매출의 어떤 극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고객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각인했다는 거죠. 아, 일마주 하면은 기자님이 말씀하신 어떤, 고기는 뭐, 가면 파스타를 주문하면은 뭐 이탈리안 피자를 주는 곳, 진짜로 덤으로 먹을 수 있는 곳. 아, 그래. 어차피 비슷한 가격대의 말씀을 말하면은 차라리 일마주 가서 그럼 배불리 먹자. 예, 그런 이미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객으로 하여금 다음에 재방문의 어떤 요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객들이 또 구전으로 전해져서 또 다른 신규 고객 유입이 되고 그래서 계속 어떤 매출의 증대를 이뤄져서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요. 이 음식점은 피자 무한 리필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. 바로 이 삼색 막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 손님이 초록색 부분을 위로 가게 해놓으면 피자 리필 서비스를 계속 받겠다는 뜻이고 빨간색 부분을 표시해놓으면 식사를 마치겠다는 뜻입니다. 따라서 손님과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한층 더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매출 상승을 이끄는 이색 마케팅. 경쟁 업체와 차별화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. FTN 정세원입니다.